야, 너 한번 테스트해서 몸주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둥 대도 않는 개소리야. 그러니까 귀문이 열리면 귀신을 봐요, 안 봐요? 이 종교적인 거에서 이렇게 선뜻 이 무속에 다가오지 않으면 일단 한의원을 가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요, 크게 보이는 사람들 혹시 기가 약해서 그런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 아, 얘가 그냥 요번에 그냥 진이 빠져서 얘가 그냥 몸이 허약 체질이어서 자꾸 헛게 보인다. 녹용이라도 먹여라 했던 옛날 노인네 말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그냥 건강상에. 내가 그냥 진이 빠지고 전기가 빠져서 매가리가 없어갖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있어 진짜.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로 신가물이 솟을 때가 있어. 삼재가 들었고 내가 올해 건강수 몸수가 안 좋고 올해 조상바람이 불어서 신액, 신의 풍파 이것이 부는 시즌이 됐어. 운기가. 그러면은 옛날에도 촉은 좀 있었지. 아예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는 정말 이제 헛것이 보이는 거는 그런 상황에서는 건강상 문제가 있는 거고 약간의 밑밥이 깔리는 거지. 신가물이 있는 거야. 집안 내력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기 시작할 때는 자, 산소를 건드려 놨어. 이상을 한 거고. 그렇지. 이장 합 장, 그 다음에 화장을 해서 납골당 가족묘를 다 그냥 갈아엎어. 그건 진짜 심한 거고, 두 번째 경우는 나무를 막 베. 그것도 산탈이고, 잔디를 새로 입혀. 비석을 떡 갖다 놔. 이런 것도 산탈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지 않았던 부분에서 튀어나오거든, 문제점이. 그렇게 산탈이 있다 보니까 조상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삼재야. 올해 누울 삼재고 내년에 나가는 삼재야. 근데 보니까 조상에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 근데 그 원인이 또 상문도 같이 타. 그런 식으로 겹쳐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면 내가 왜 헛것이 보일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도적인 거야. 이미 나는 삼재고 운이 안 좋은 거를 신년 운세에서 봐갖고 알아서 어떤 담당 선생님이, 야, 너는 올해 액을 막아가기 위해서 액막이 부술하고 조상을 좀 풀어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나가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집안 내력의 신가물이 있잖아. 그런 애들을 테스트를 일부러 시켜. 야, 너 한번 테스트해서 몸주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둥, 되도 않는 개소리야. 그 뚜껑 왜 열어? 왜 테스트 왜 해? 그냥 딱 보고 너는 무당이야 아니야 알아야 그 제대로 된 무당이지. 근데 그걸 건드려 놓으면서 귀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테마를 오리지널로 하는 무당들은 약간 조금 희귀해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안 돼. 근데 나머지 선생님들은 다른 걸로도 또 뛰어난 능력이 있잖아. 근데 마무리는 아무나 할수 없으니까 이 친구가 귀문이 졸지에 열린 거지. 그러니까 귀문이 열리면 귀신을 봐요, 안 봐요? 귀문이 열려서 귀신을 보게 돼. 예전에는 그래도 안 봤어. 느낌은 있었어. 근데 이렇게 보이는 휙. 그리고 저기 순간 할머니 보였어. 저기 할아버지 있어. 저 승사자 보여. 그거는 정말로 귀문이 열리는 거야. 그때가 정말 위험해. 빨리 응급처치 해야 돼. 문을 닫아주면 돼. 근데 그 귀문이 앞전에 설명한 것처럼 산타의 조상바람에도 신가물이 솟아도 자연적으로 귀문이 살짝 열려요. 그러니까 헛게 보이고 이 인간의 세계와 귀신의 세계가 전혀 다른데 다른 세계를 본다는 거잖아. 그럼 문이 열린 거야. 그 제3의 눈을 닫아주는 거예요.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돼. 안 그러면 귀신만 보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도 아파. 생각을 해봐. 귀신이 등 뒤에 올라타고 있고, 머리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갖고, 네 이놈, 이러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견뎌?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건강 관리하듯이 심신에 대한 관리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 종교적인 거에서 이렇게 선뜻 이 무속에 다가오지 않으면 일단 한의원을 가세요. 맥을 딱 잡잖아, 한의사들은.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공을 했고 이런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이렇게 신맥을 잡잖아. 무당은 말 안 하고 맥을 잡잖아. 그러면은 한의사는 알아. 맥이 두 개야. 두 개 뛰는 거 해서 혹시 직업이 보살님이세요? 100% 나와. 그건 신적인 맥이 뛰는 거라, 어이, 진짜 신기해. 한의사 쌤들 우습게 보면 안 돼. 거기도 약삭줄들이 다 있는 거야. 그리고 만지면 무당의 기운, 아, 인간의 기운. 근데 이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딱 집으면 허맥이라고 해. 귀맥. 그러니까 신의 맥과 귀신의 맥은 또 달라. 근데 한의사는 알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맥을 짚어보면, 아, 그냥 단순히 너는 허에서 녹용 먹어, 산삼 먹어. 근데, 아니, 본인이 맥이 두 개가 뛴다. 근데 그 두 개에서 하나는 임신해서 뛰는 애기 맥도 있어요. 그거하고 달라. 그래서 한의원에 갔는데 이런 식의 답변을 들었다. 그럴 때는 선생님들한테 예약을 하시고 의논 공론을 해서 초기 증세를 빨리 쳐내는 거야. 초기에는 부적으로도 돼. 근데 이걸 묶여두면 구수로 해야 돼. 퇴마구. 돈도 더 많이 들어. 그러니까 초기에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 오늘 이렇게요. 헛것이 보이는 혹시 기사약한가 아니면 성공인가에 대한 컨텐츠를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에 재미있는 컨텐츠로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